궁금해를 못 쓰던데. 안녕하십니까. 뒷골에 다 들어가냐? 제가 살 운명이었나 봐요. 여기에서 많이 커피 많이 샀어요. 아, 저 여기서 지금 커피 거의 스타벅스 지금 VIP 되는 분이에요. 동원복스에서. 멸봉이야, 멸봉. 아, 근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비워야 들어온다는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어요. 동원이가 거의 스타벅스 커피숍이었는데 생각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우리 지분 많이 나겠는데? 일단 바뀌었어요, 지금. 동훈아, 동훈복스에서 성동복스로 바뀌었어? 형님, 지금요? 네. 와, 대박. 형님. 현우복스랑 성동복스 지금 유행이에요. 동훈아가 동훈복스였는데. 저 여기 한 번도 안 보았어요. 저거요? 아니요. 여기 와가지고 아니, 하대야, 너 교육과에 안 보았는데 동훈이 매일 샀어. 아니, 4천만 원. 아, 진짜요? 뭐 어? 계속 돌아가죠? 아, 몰아주기? 몰아주기라고. 단체 볼때 맞추기로. 동훈이 볼때 맞추지 않아. 나 다 걸렸어. 성동이 형 앞에 찍어주면 안 돼요? 여기서 단체. 막 걸리는 사진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제가 아무리 유부남이어도 그런 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야채 먹는 거 위주로 찍어주세요. 안 먹은 것도 찍는 사람 되게? 형은요, 우리 팀 득점왕 잘 찍어줘요. 누구네 이거? 양정원. 아. 인터뷰도 좀 해주고. 신인들이랑 인터뷰 좀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강재현, 소금만 찍어 마세요. 근데 이따가 3시 한 4시부터 시작이니까 여기 인터내셔널 호텔이거든요. 기자회견이. 한 3분 걸어가야 돼. 한 50분쯤, 3시 50분쯤. 여기 내려오면 돼? 네, 로비에서 만나서 같이 걸어가면 되고. 청룡이랑 동교라고 그러고. 근데 전지훈련 한 절반쯤 좀 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전지훈련 해보니까. 나 벌써 절반?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는데. 더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뭐 조직훈련 들어갔는데 이거 애들이 빨리 합류해야 되는데. 용병 애들이. 어제 연습 경기는 좀 어떠셨어요? 좀 대승했는데? 아이, 상대팀이 너무 후반전에 너무 약했어. 그거가 어제 경기가 평가하기는 한데, 평가만 좀. 안녕하세요, 유정호 선수. 아니, 얼굴 왜 빨개진 거야? 유정호 선수. 공개 훈련 괜찮으세요? 팬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새해 인사 한마디. 이런 게 나간다고, 성우야. 맞아. 어. 민기 봐봐. 민기 바로 나온다고. 먹고 있는데 바로 나와요. 해줘요. 안녕하세요. 기계야, 기계. 머리카락. 어디? 언제? 아코, 괜찮아요? 안 괜찮아. 진짜 힘들어. 형은요? 예, 사진 자들 하나 찍어줘요. 뭐냐, 프로필 사진, 카카오톡 사진이 없잖아. 그러니까
잘 나온 사진이 없어서 안 올리는 거래. 그랬더니 오피셜 사진을 나 올리라 했어. 그러니까 그건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질하는 거야. 좀 자연스러운 사진 이쁜 거 있죠? 좀 올려줘. 야, 듣고. 네. 오늘 내일 안에 잘 나온 거 있으면. 그래도. 같은 방이냐? 정훈아? 정승이랑? 잘못 걸렸네? 나만 먹으면 되냐? 안양에서 훈련해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되게 세밀하게 많이 알려주셔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지금 열흘 정도 됐나요? 훈련한지?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열흘 동안 겪어본 최익현 코치님은 좀 어떠셨나요? 되게 열정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뭐 되게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많이 진짜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직 10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그래서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준성 선수. 야, 그 토요일 어디세요? 대답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역광인데? 안녕하세요, 홍정범 선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지훈련 지금 1차, 2차 왔는데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컨디션 괜찮게 훈련 잘 하고 있습니다. 뭐 팬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맨날 아프다고 찡찡대는데. 네? 아, 네. 뭐라고요? 아프다고 찡찡댐. 아, 근데 수염 나와서 이거. 영상 안 썼습니다. 수염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 아픈데요? 아픈 데 많아요. 아픈 데 너무 많아요. 아픈 데 좀 많아요. 어디 아프세요? 홈뿌잉이에요. 홈뿌잉. 왜 홈뿌잉이에요? 하도 아프기만 하면 계속 울어대가지고 뱀이 홈뿌잉이에요. 뿌잉. 뿌잉. 뿌잉 어떻게 하죠? 뿌잉! 아, 언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거 무조건 쓴다 이거. 이거 하지 마. 너나 병원한테 얘기해. 그거 지워. 이거 그 짤로 해가지고. 홍뿌잉. 뭐 넘어갈 때마다 그. 어 영상 넘어갈 때마다 뿌잉 이렇게. 아 이거 미석쌤. 이거 이거. 미석쌤 트레이드 마크. 좋다 이거. 마지막으로 목표 있으신가요? 창원 목표. 창원 목표? 네. 할 건데. 일단 안 다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다치지 않고 동계 잘 마무리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2년차에 부주장 되셨는데 부주장으로서 지금 충분한 역할을 하고 계신지. 부주장 사실 이제 청문회 힘든 것도 좀 있지만 그래도 형들하고 야 4kg 가면 안 돼. 사실 그 경중이 형이 좀 많이 시켜요. 경중이 형이랑 경중이 형이 비선실세라는 얘기가 있다는데 여기서 이거 촬영 좀 못하는 거 알립니까? 안양을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오게 됐는데 좋은 성적 아니면 뭐 상위의 랭크대에 있는 그런 걸 바라고 온 건 아니고 승격을 하고 싶어서 또 승격을 할 수 있는 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시나 주장 백동주입니다. 일단 강하게 마음을 먹고 있고요. 저는 뭐 주장이지만 주장제도 걸고 꼭 승격을 할 것이고 작년에 뭐 가망이 없었다면 올해 기대도 안 될 텐데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뭐 눈앞에서 놓쳤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잘한다면 올해는 꼭 다이렉트 또는 뭐 승격을 목표로 하면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이제 FC안양으로 오시게 됐는데 그 안양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승격을 한다 이런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백정규 선수 이번에 주장을 맡았는데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뭐 승격도 중요하겠지만 팀을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감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안양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요. 다른 팀하고는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안양하고는 계약을 했는데
안양이 너무 빨랐고 또 정확했고 또 저에 대한 확신이 확신을 줬어요. 그래서 다른 뭐 팀하고도 협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안양이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계약 바로 할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뭐 있고 또 작년 성적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안양이 잘했으니까 또 올해 승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티켓이 원 플러스 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양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전과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저희가 선제골을 넣고도 지키지 못했고 또 한 골을 먹었을 때도 그대로 끝난다면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심에 수비 중심에 제가 있었고 그걸 좀 지키지 못했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고 저한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 시즌 이런 막중한 임무를 한 번 더 맡게 되면서 또 앞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저희가 36경기 37실점을 했습니다. 수비수로서 정확하게 세고 매 경기 한 골 한 골이 가슴이 엄청 아프고 그런 실점인데 올해는 40경기에서 꼭 0점 때 실점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님께서 모두가 압박을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실점 안 하고 골 먹지 않으면 못 넣더라도 비길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책임감 가지고 작년 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생활에서나 훈련장에서나 먼저 모범이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한 시즌 동안 끝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입니다. 이창현 선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잔류를 위해서 싸워졌잖아요. 올해는 또 승격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좀 느낌이 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성남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축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6강을 항상 목표로 뒀고 하지만 한 번도 이뤄낸 적은 없었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SNS로 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올해도 결국 작년도 잔류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6강이라는 것을 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놓고 저는 이제 이렇게 안양이 오게 됐고 만약에 이제 승격과 잔류 중에 더 뭐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버티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먹는 거, 자는 거, 훈련하는 태도 이런 것들 다 집중하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브라질 언론에서 안드리구라는 선수가 뭐 안양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거를 뭐 여기서 밝히기에는 좀 어려우시다면 지금 외국인 선수 쿼터를 좀 어느 정도 좀 채우실 생각이신지 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뭐 현재 그 사실이 맞고요. 현재 3명 아직 아시아 쿼터 유병은 올해 전반기에는 활용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아직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선수가 이제 이걸 하게 되면 메디컬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확실하게 확정되는 것 때문에 아직 뭐 명확하게 뭐 입단을 확정을 잡다는 얘기나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좀 메디컬 테스트에 다 합격한 후에 그때 아마 구단에서 정식적으로 옵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더건의 박병규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올 시즌 꼭 이겨보고 싶은 팀 한 팀과 뭐 까다로울 것 같은 팀을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고,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예상 순위는 좀 어느 정도가 될지. 이기고 싶은 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기고 싶은데 일단은 대장하고 꼭 이기고 싶고요. 또 제일 까다로운 팀 한 팀을 꼽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는 대전 인강으로서 좀 상대 팀들의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 팀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일단 신구단입니다. 그래서 안양시민 그들의 혈세를 가지고 저희에게 지급되는 연봉으로 저희 운동 훈련을 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만큼 올해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레드 서포터즈 분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응원할 수 있도록 꼭 승격을 해야만 클럽하우스 또는 전용구장을 지을 수 있는 저희의 목표 그리고 또 시에서도 그런 명목이 있기 때문에 꼭 승격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관전하고 저희를 더 응원할 수 있도록 꼭 승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좀 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뒤에서 수비수로서 아니면 또 뒤에서 이제 그런 뒤의 분을 역할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인 역할을 가장 잘 하고 싶고 앞에 이런 공격수들 빛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안양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었어. 오늘 신인 인터뷰 어떤 거예요? 방송사 인터뷰요? 포부 말하겠네, 포부. 포부? 아, 양정은 뭐라 시키지? 양정은? 같은 방이라 그랬지? 네. 지금 말 안 해도 저거 잘 하잖아, 얼음. 보이죠? 어? 양정훈이. 정훈이. 어? 정훈이. 와, 잘하네. 길들여졌네. 와, 잘하네. 잘 만드네. 어? 정훈아, 인터뷰 연습하고. 네? 야. 포부를 말해야 된다, 포부. 포부요? 한번 연습 한번 해봐. 양정훈 선수? 이 카메라 보고 연습 한번 해봐. 양정훈 선수 올해. 이거 하잖아, 이제 지금 시작된 거야.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목표는 승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러 와봐. 방에서 했던 거랑 다르잖아. 개인적인 목표. 어? 개인적인. 목표를 물어보자. 네 개인적인 목표를. 어? 다시. 남정호 선수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일단 데뷔전 하는 게 목표고 팀이 승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왜, 카메라 왜, 뭐? 경식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방 나가야 될 것 같아. 구체적으로. 종호 공격 포인트 어? 20개 때렸다. 한 번 더? 맞아야지. 아, 분홍 부러우면 안 돼. 네? 어? 감사합니다. 근데 인터뷰도 많이 들어올 텐데. 양정호 선수 어제 연습 경기에서 두 골 넣으셨던데 골 감각이 좀 물에 올랐나요? 어떠신가요? 그 자리에 저 말고 다른 선수 아무나 있었어도 그 골은 충분히 넣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옆에서 형들이 너무 잘 받쳐줘서 경기도 재밌었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야, 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요. 그 골을 넣었잖아. 그건 당연히 넣어야죠. 네?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고 너무 겸손하게 하잖아. 어? 재밌게 하라고? 어, 너무 겸손하게 하잖아. 어차피 이거는 아이, 그럼 당연히 제대로 나가는 방송이 아니야. 어? 재밌게 하라고 재밌게. 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누구나 넣을 수 있었어요? 나니까 넣었지. 이런 거. 아, 참, 진짜.
다큐로 해 인터뷰를. 어? 인터뷰를 하면서 다큐로 하고 있어. 그래도 지금 여기 득점왕이잖아요 지금. 아냐 FC 아냐. 제일 좋아하는 색깔 뭐라고? 보라색. 본인의 올해 목표나 아니면 어떠한 그 이 시즌에 임하는 각오 좀 같이 한번 좀 해주세요. 저에게 만약 기회가 오게 된다면 팀이 승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노력할 거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 잘해서 이번 시즌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네.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다들 한 번씩 모이셔서 네. 여기서 해봐. 네, 여기서. 가운데, 여기서 여섯 분 쭉 하고 고맙습니다. 누구 한 분이 FC 아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이팅 딱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이 좋아하니까 누가 FC 아냐 하면 오치는 다 같이 파이팅 하래요. FC 아냐! 네! 네. 아, 파이팅 아니고 이런 것 느낌. 파이팅 아니고 이런 것 느낌. 파이팅 이러세요. 전혀 안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큰 소리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FC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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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계시죠? 바퀴가 들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 케이스 저도 여기 있어요. 네, 요즘 많이 쓰죠. 네. 아이폰 쓰시나요? 네. 그거 아이폰만 쓰세요? 네. 아, 애플워치까지 있어? 예,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쪽. 아, 저 애플이. 아, 평소에 그러면 좀 IT 이런 데 좀 관심 많으신 편이에요? 아니요. 아, 아니요. 네. 원래 어렸을 때 많았는데, 네. 지금은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네. 제안이 왔고, 좀 바로 수락을 한 케이스입니다. 시간이 왔고 이제 며칠 고민을 해보고 이제 결정을 한. 혹시 일부에서는 차이 없었나요? FA. 뭐 정확하게는 이제 뭐 관심은 있었는데 관심까지였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정확하게 이제 그 서류로 오퍼를 받거나 그런. 없었는데 그냥 관심 정도로만 써주시면 네. 관심이 있었다. 아, 안양은 좀 어떻게 좀 제안을 하던가요? 글쎄요, 뭔가 어떻게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딱 오퍼를 내주셨죠. 정확하게. 네. 아니, 아까 이창용 선수께서 안양의 오퍼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네. 네, 요점만 뭔가 딱 정리해서 딱 처리하는 느낌이라서 승건 선수도 그런 그렇게 네, 그 얘기 들으니까 네, 그랬다면 그랬죠. 그랬죠. 예. 안양을 좀 계속 어떻게 제일 보셨잖아요. 안양이 또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 보고 이제 보셨는데 뭐 어떤 팀이라고 좀 보셨나요? 일단은 굉장히 그 축구에 관심이 많은 관심 많고. 4년도였나? 그때도 굉장히 재밌고 좋은 축구였었고 되게 핫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때도 그렇고 저 이제 작년만 봐도 되게 어쨌든 성적도 좋고 정말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안타깝게 진행했지만 그래서 인상 자체는 되게 축구에 관심 많고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지? 흥미로운 팀인 것 같은데. 1등. 내가 1등이에요? 뭐 넣고 왔어. 약이요.
우리 프로 1년 먼저 경험해본 홍창범 선수, 박재용 선수한테 알려줄 게 있다면? 알려줄 거야? 일단 재용이는 몸이 좋으니까, 피지컬이 좋으니까 그런 장점을 잘 살려야 돼요. 근데 자꾸 공을 차려고 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저 언제 공을 차려요? 공 찬 적 없는데. 자꾸 미드필드처럼 플레이하려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런 적 없습니다. 미드필더 형이잖아요. 자꾸 왜 그래요? 아니 자꾸. 하여튼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것보다 좀 지칠 때 됐다. 오늘 내가 보면 오늘 참 고기 같아. 오늘 좀 집중해야지. 또 선수들 부담 안 나가니까. 그걸 좀 집중해야 박수 좀 한다고. 알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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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자. 네. 네. 시작했어. 시작했어. 뭔지 알지? 너. 화이팅! 네. 안녕, 이쪽으로. 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게 나와야 돼. 아쉽적인 게. 잘라. 됐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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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성도. 팬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표정을 좀 풀고 하세요. 어, 미드 나이스. 허리 너무 많은데. 홍창범 선수 이제 설날 얼마 안 남았는데 팬들한테 새해 인사해 주신다면요? 어, 나 쳐다봐. 아, 이런 부끄러워. 부끄러워. 너 호랑이 띠잖아. 아직 짱이 안 쳤어요. 이런 거 자연스럽게 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맙고 역시나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면 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동계훈련 잘 마무리해서 꼭 승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커피 한잔 먹어야죠. 오케이. 와. 그냥 저쪽으로. 네.
그 아침에 내일 치대로 방이 일본이 한 명씩 빼주라 한 명씩. 야 뭐야 이거 좀 빼자 빼자. 어 저쪽이나 빼주라. 다 뺏어가네. 팬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선물. 어? 우와!